텍사스 휴스턴에서 나흘 사이에 3명을 살해한 총격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올해 46살의 남성 호세 로드리게스를 차량 추격전 끝에 검거했으며 이 용의자는 연쇄 살인범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른 새벽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5분간 추격해 로드리게스를 붙잡았습니다. 휴스턴 시내와 근교에서는 지난 13일과 16일 사이 각각 60대와 20대 그리고 연령대가 알려지지 않은 남성이 각각 권총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피해자의 성별이나 연령대에 비춰 용의자의 특별한 살해 동기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